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네, 최근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입니다. 오늘은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다시 재상승을 시작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테마 장세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조금 소외되는 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고점에서 좀 계속 시장과 함께 미끄러지면서 이제는 좀 타점을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전문가와 함께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조금 더 자세히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가수인지 마술사인지 헷갈립니다. 어떨 땐 라이더 같기도 하고요. 참 끼가 많으신 분이죠.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외출 또 외부 활동하시는 분들은 선크림 잘 바르시고 모자도 잘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장 보시면서 막 재미없으세요? 막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고요. 또 내릴 때도 있으면 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111배 하시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십니다. 저처럼 머리 빠지고 싶으신가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느긋하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해서 주식의 가장 큰 적은요, 조바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해서 내가 손절하면 올라가고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게 매매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들 가지고 왔고, 오늘 노란톡방에서 2차 매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오늘도 메모 준비하시고 같이 한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항상 뉴스와 함께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그리고 뉴스와 함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하시기 전에 한 번씩은 훑어보세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 훑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요약된 부분들을 언급을 드리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10년물 국채금리, 그죠? 2년물 국채금리, 환율 계속해서 체크해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증시에 작지 않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어수선한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이 연준에서 연말까지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 금리 인상은 어떻게 해서 우리 시장에 적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체크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 상황이에요. 코스피가요,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에 저점을 딱 찍어주고 좀 꼬리를 달아줬는데 오늘 정도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조금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러한 지수 같은 것들,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시간대 업종별 지수 쫙 올려드리죠. 그거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종목들을 지금 살펴보는 데 있어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지금 분산이 되고 있죠. 초전도체에서 나온 물량들이 이제는 골고루 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수급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단기간적으로 할 때에는 중국 리오프닝, 조금은 방망이를 좀 길게 잡고 싶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을 저점을 잘 막아주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체크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자, 여러분, 2차 전지 우리가 매매했을 때 어땠어요? 정말, 아니, 이거 참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왜 차트 매니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지?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금양, 포스코 DX 어떻게 됐어요? 다 큰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잡아가면서 단순한 이슈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흔적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응급제인데 앞으로의 시장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지고 있고 지금 현재 비중이 10%를 넘어가면서 어때요? 자동차에 그 전기차에 충전하는데 요게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를 몇 분이요? 5분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원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제에 충전 속도와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급제가 되겠다. 그러면 관심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하고 뭔 상관인데 관심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관심 종목으로 좋아.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는 정보도 있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딱 대입을 해. KBG 그리고 EN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해서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KBG입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차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자, 우리가 함께 노란톡방에서 오늘 오전에 자 고려제약 슈팅 나왔죠? 고려제약 수익 내셨죠? 그죠? 오가니티 코스메틱 수익 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기 뭐예요? 스킨앤스킨 올라갔죠? 나인테크 올라갔죠? 그리고 이 종목들 수익 낸 금액 가지고 오전에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신규 종목 들어갔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오늘 우리가 수익을 낸 종목들 매수 타점을 보세요. 어디에서 매수했습니까? 고점에서 매수하나요? 고점에서 매수 안 해요. 안 사면 안 샀지. 물론 올라가기 전에 이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최고죠. 그런데 이러한 자리들을 잡게 되면 조금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하지만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들을 잡아낸다라고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KBG의 자, 현재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고점인가요? 아니죠. 저점이에요. 안전하게 매매할 수가 있다. 여기 지금 요 라인에 들어가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차트 매니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노란 톡방에서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차트를 길게 봤으니까 어때요? 이제 짧게도 한번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요. 지금은 이제 얘가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태들을 보았을 때 분명하게 한 번에 계속 올리지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아니, 돈이 들어가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조정을 한번 줍니다. 오늘 오전에요, 여러분. 우리 금량 없으신 분들, 신규로 매매하시는 분들 오늘 매수가 대기 매수로 잡았죠. 지금 조금 눌려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안전벨트 매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놈도 이 종목도 분명하게 자리를 줄 거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웠어요? 절반의 법칙. 자, 그러면 보자고요. 고점이 얼마예요? 21,150원이었습니다. 절반 얼마예요? 1,500원 잡을게요. 만 원대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나 차트 매니저하고 공부한 건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이, 거, 추, 매 이러한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놓고 나서 절반의 법칙까지 딱 보고 나서 5일선에 대기 매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공부한 거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KBG 분명하게 조정 구간이 나올 거고 꼴이 분명히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먹은게 있으면요 소화시켜야 돼요. 그 타이밍 잡아가지고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직 노란톡방에 안 계신 분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입장하세요.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드릴 것이고 왜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EM 플러스의 차트예요. 두 번째 EM 플러스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아니 얘네들 문 짠 듯이 아니 니네들 똑같이 흘러가다가 요 자리가 왔어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EM 플러스 언급을 드렸었는데 요때예요. 요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고점 아니에요.
고점 아닙니다. 아니 여기를 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다리세요. 눌림 나옵니다. 요 구간에서 우리 절반의 법칙으로 잡았었단 말이에요. 이거 수익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위에서 바바바바바 터지길래 자 여러분 일단 우리도 일단은 후퇴하겠습니다. 매도하고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얼마예요? 16,300원이다. 오케이. 자, 그런데 8,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원래는 나왔어야 되는데 시장의 밀림으로 인해서 눌러버렸는데 거래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쭈 요것 봐라. 더 누른다고? 누를 수 있는 최대 수치까지 지금 누르고 있는 거다. 근데 EM 플러스가 여러분 그냥 호재가 없어지는 호재예요? 아니죠. 대형 섹터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테마가 대형은 2년 전에 시장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상용화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양산하는 시점이 2025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SK 2024년, 2026년 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발표한 연도가 2025년이에요. 이거 2025년에 맞출까요? 시작이 되면요, 시장을 독점할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빠르게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자, 시장에는, 주식시장은 몇 개월 선행을 해요? 6개월 선행을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2년 전에 이미, 어때요? 봤습니다. 그러면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EM 플러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EM 플러스를 조금 확대를 해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만 아니 너희들 여기에서 들어간 물량들 오케이 오케이 다 확인하겠어. 그런데 요렇게 저점들을 잘 지켜오다가요. 5일선을 계속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눌려놨어요. 그런데 어제 왜? 어제 뭐 짠 듯이나 약속을 한 듯이나 어떻게 됐어요? 다 올려놨어요. 윗꼬리 달고서. 여러분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올라가나?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우리 뭐예요? 지뢰 설치하죠. 지뢰 설치. 지뢰 설치하는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해 놓으시고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라요. 자 어제 제가 저녁에 좀 급한 일정이 있어서 어제는 영상을 못 올려드렸어요.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영상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이거 춤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실 거 없고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자 이평선이 지금 뭐예요? 21선이 왔네요. 60일선이 왔네요. 뭐가 왔네요? 자 여러분 거래량이 어떻게 됐네요? 추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보세요. 종목에 메모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종목에다가 메모 적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메모를 딱 해놓고요.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그 종목을 딱 클릭을 해서 딱 보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공부한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공부가 되는 게 없습니다. 학원 다니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 이거, 추매 요거 외워놓으세요. 아시겠죠? 우리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추매를 배우시게 되면은 네올매매를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 네올매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요거 한 가지만 배워놓으시면 평생 써먹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어느 전문가도 어떠한 그 이 회사에서도 절대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리지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냥 딱 노란톡방 딱 들어와서 저 그거 보조지표 주세요. 안 드립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께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네올매매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그러면요. 직관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딱 보여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차트에 표시가 그냥 딱 나와요. 그런데 차트를요 여러분 엄청 지저분하게 막 정신없게 자기가 봐도 이게 뭔지 몰라. 그래갖고 이렇게 마우스로 대봐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너무나 직관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고 선을 3개만, 추세선 3개만 그으면 가능한 게 네올 매매이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이 아니죠. 저점에서 매수해요. 근데 우리 노란 톡방에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매매해요, 안 해요? 하죠. 해서 수익 내죠. 여러 가지 매매 패턴들이 있지만 이 네올 매매만큼 뭐예요? 안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대로 배우셔라 그러면 저는 네올매매 배우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노란 톡방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두 번째 방인데 지금 들어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자면 인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일일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못 해드려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중요한 질문들 같은 경우 오늘 2차 매수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에는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실 때 저기 삼성전자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니 저기 뭐 에코프로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정확하게 평단, 그죠? 비중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 이러네요 저러네요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이거는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좋아요 이러고 말아요. 아시겠죠?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핫테마 시간부터 만나봤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봤고요. KBG 그리고 EM플러스 봤지만 이게 전문가님의 탑픽은 아니라고 합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히든 종목 코너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 시청하시면서 열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직접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도 해드리고 내울매매 기법 관련해서도 강의를 올려주시곤 합니다. 들어오고 싶으시면 방송 중에 집중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료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를 이 방송 시간에만 이렇게 띄워드리기 때문이죠. 네모난 이 QR코드 부분을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잘 인식을 시키시면 카메라 위에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이고요. 입장하실 때 잠겨 있을 겁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데요. 이 비밀번호 입력란에는 7788 숫자 네 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는 아니고 통신비가 발생하는 방법이지만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를 또 직접 전송해 드리는 방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링크가 전송이 될 겁니다. 샵 3772번 차트 매니저 이름 이정혁 이렇게 세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후에 날아가는 링크 클릭하시면 마찬가지 방으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비밀번호 당연히 마찬가지 걸려 있습니다. 7788을 참여 코드로 입력하시면 곧바로 무료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방 안내까지 해드렸고요. 이제는 이 직관적이라는 내울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려주시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박태환이 박세리 가셔가지고 2시간, 3시간짜리 개인 교습 받으시면 바로 상승 나오나요? 여러분들 바로 멋지게 이렇게 막 치시고 수영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뭐예요? 기초서부터 따박따박따박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 투자 스타일서부터 오늘 그 노란톡방에서 2차 매수에 관련된 거를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배워가시는 아마 오늘 방송 열심히 보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딱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본인의 어떤 진단, 투자 성향을 반드시 진단을 좀 하셔라. 그래서 제발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종목이 나갈 때 우리 방송에서 언급드린 히든 종목들도 모니터링을 해드리지만 우리 노란톡방에서 따로 매매 진행하는 것들이 있죠. 요거는 빠르게 스윙 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히든 종목으로 쫙 나가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요런 툴에다가 딱 적어갖고 이렇게 딱 보내드리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방망이를 어떻게 한다? 예,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예, 좀 이렇게 단기 스윙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고려제약 같은 경우가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죠? 나인테크, 오가닉, 그리고 스킨앤스킨 이러한 것들이었죠. 계속해서 수익 내고 또 나왔다가 또 추격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를 체크를 해놓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해놓으세요. 이번 주말을 통해서 꼭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급함, 제가 차트를 하나 좀 가지고 왔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차트인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 뭐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급함이 문제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초전도체 하나 정도는 분명히 계좌에 있을 거예요. 불안하신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매매 중단하셔. 왜? 아니, 들어갔으면 들어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버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함이 생기니까 무서워서 여기서 던진단 말이에요. 던져요. 던지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딸까닥. 매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탁 밖에 나가고 한숨 푹 쉬시죠. 다음날 상승 나와요. 딸까닥. 다음날 상승 나와요. 딸까닥. 다음날 상승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빠져 있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세력들도요, 우리처럼 평단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계좌 몇 개 사용하십니까? 저는 3개 쓰거든요. 세력들은요, 계좌가요, 최소한 6개, 7개가 넘어가요. 여러분, 도이치모터스 계좌 몇 개 나왔다 그래요? 167개 나왔습니다. 167개. 엄청나게 많은 계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평단이 다 달라요. 한꺼번에 물량을 못 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눌렸을 때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조급함,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해서 여러분들 제가요, 시장에서 저도 막 돈 주고, 예, 여기 가서도 막 배워보고 저기 가서도 배워보고 어디에서 관리도 받아보고 다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수익이 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나한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왜? 안 알려주니까. 왜 거기서 매수했는지 안 알려줘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제가 손절하면서 상장 폐지 먹어보면서 정말 쓰디 쓴 소주를 그냥 안주 없이 원샷을 하면서 예, 배워놨던 것들 수강료 다 전액 제가 다 미리 다 납부했습니다. 납부 끝났어요. 제가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커피를 한 잔 사달라고 합니까? 밥을 한 끼 사달라고 합니까? 단 한 번도 그러본 적 없습니다. 맞죠? 어때요?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기관, 세력들한테 무조건 당하지만 말자.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걸린다. 자, 오늘 오전에 금양이었죠. 금양이도 마찬가지고 고려제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가닉, 스킨앤스킨 다 대기 매수로 잡았죠. 금양은 오늘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최소 4%까지 저점에서 반등 한번 찍고 올라왔었어요. 지금 다시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단타로 진행하신 분들은 3%, 4%에 여러분들 매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4%, 5%의 수익권에서는 매도를 안 해. 근데 3% 빠졌다라고 해서 막 불안해하세요.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성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오케이, 내가 3%, 4%, 5%에도 매도를 일부는 안 했다? 오케이, 그럼 조금 빠지더라도 한번 버텨볼게. 기준점만 이탈하지 마.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자, 하나는 걸린다. 지뢰를 설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도 지뢰 설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다가 따다다다다다 걸어놓죠. 체결 안 될 줄 알았었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체결을 딱 이렇게 미리미리 걸어놓으면요.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갑니다. 단타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시장가로 막 따라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그래. 물론 귀찮은 건 압니다. MTS 휴대폰 가지고 일일이 다 그거 하려면 좀 귀찮은 건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의미 있는 거래량. 자, 지금 현재 초전도체들 여러분들을 쫙 뽑아 놓으시고요. 거기에서 빠진 것들 중에서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종목들. 고러한 종목들은 일단 노란 신호예요. 이거 뭐지? 조금 위험한데?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총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죠.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가 거래가 되었는지. 아,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과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있는지 안 털고 있는지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키움 현재가 창 영하나 영하나 기준에서 유통 주식수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차트에다가 설정하시는 방법 또한 자, 빈 차트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 타이틀바 편집이 나오면 그 안에서 유통 주식수를 찾아서 화살표를 누르고 자,
요로 딱 들어온 게 확인이 되면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제는 유통주식수가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저 유통주식수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오늘 거래가 좀 나오네. 야, 몇 프로 나왔지? 자, 유통주식수가 얼마지? 딱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시는 거예요. 친구가 야 이거 지금 만 원인데 이거 5만 원 간대 무조건 사나? 어 그래? 야 그거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데? 아 몰라 그냥 무조건 사나? 야 그 유통주식수가 얼마인데? 물어보세요 여러분. 친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보는 이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꼭 알고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기 매수의 힘이에요. 오늘 오전에 그냥 멋졌어요. 예, 금양 제가 아, 멋지네요. 예. 체결되자마자 삥 올라가잖아요. 우리 어제 매매한 종목들도 그랬습니다. 어제 대기매수로 잡았던 것들. 그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째려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기매수 딱 거시면요. 5일선 대기. 우리 며칠선에다 걸어요? 5일선. 제가 방송 처음에 방송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이평선 공부하면서 5일선 고개를 들라. 네, 이놈. 고개를 들라. 5일선에다 대기 매수. 지금 그거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저점에서 딱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가죠. 마찬가지예요. 5일선에다 대기 매수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아니요. 눌림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면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5일선에다가 지뢰를 설치하고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를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러면 매일매일 단타 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목 당일날 뽑지 않습니다. 하루 전에 뽑아요. 그 오늘 만약에 장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단타 칠 종목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집에서 주말에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요. 제가 종목 뽑는 방법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영상으로. 딱 커피 한 잔 하면서요. 딱 따따따따 보는 거예요. 옆에서 창 몇 개 딱 켜놓고 따따따따 보고 이거 검색해보고. 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계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 오셔서 공부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매도의 중요성이에요. 지금 한 가지의 종목을 세 번, 네 번 먹은 종목들이 있죠. 그죠? 막 5%, 10% 딱 수익 냈는데 바로 추격 들어가고. 자, 여러분들 추격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추격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요. 이 자동 매도예요. 스탑로스. 이거 여러분 MTS에도 있어요. HTS에도 있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했을 때 매도된 거 가끔가다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저도 자동 매도 해놓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창이고요. MTS는 주문 탭에 들어가면 상단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MTS는 주문창에 들어가면 상단에 자동 뭐 검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뭐예요? 스탑로스에다 딱 클릭을 하시고요. 이익 실현 그리고 본인의 기준 매입가가 여기 딱 뜰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그리고 나서 기준가 대비 틱이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자 5% 7% 10%에다가 내가 보유한 물량의 30%씩 여기에 20% 여기에 20% 여기에 20% 또는 20, 20, 10 이렇게 하셔도 되고 10, 20, 20 해도 되고 절반 이상은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라. 그러면요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90일 동안 내가 해외여행을 가든 뭐를 하든 알아서 주가가 그 금액에 도달을 하면요 자동으로 매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꼭 주식, 예, 꼭 초심자분들, 그리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맨날 이렇게 보거든요. 예, 어디를 가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들은요, 딱 걸어놓고요, 다른 업무 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창을 반드시 여셔가지고 꼭 확인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아, 정말 이 환율은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봤을 때에는 조금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자, 환율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뭐 MBC, KBS 어디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위안화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가지고 왔을 때와 지금 보세요. 이거 어제예요, 어제. 무섭죠? 그죠?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실을 보다 보니까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야, 환율이 올라가는데 외인들이 사들이는 종목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율 체크를 반드시 해 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라. 오늘 오전에 오전 브리프 올려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매매 비중 줄이고, 그죠? 매매 비중 줄이고 손절 라인 이탈하면 칼 손절하겠다라고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지금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때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 저 빠박이 저기 뭐야? 저 매니저 저기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준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곳이고 저는 진짜 누구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막 이것저것 자료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때 진짜 그 이 정말 최애하는 것 중에 최애하는 게 내올 매매예요.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내올 매매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조목조목 하나하나 원포인트들 들으시면 도움이 됐으면 됐지 여러분들 손실 보실 거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바로바로 입장하시고 오늘 오후에도 복귀하자마자 신규 종목 하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신규 종목이 히든 종목과 별개로 하나 더 나간다고 하시니까 얼른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QR코드 아래쪽에 띄워드리니까요. 네모난 부분이 스마트폰 카메라 화면 안에 다 들어가도록 이 네모 부분이 다 들어가도록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성공적으로 스캔이 되면 휴대폰 화면 위에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차트 매니저가 함께하고 있는 단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익명으로 운영이 되고 무료로 운영이 되니까 꼭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알려드립니다. 7788이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잘 입력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좀 비밀번호 잊어버렸다 하셔도 저희 유튜브로 다시 보게 되니까 유튜브 들어오셔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아니라 저는 문자 메시지로 받고 싶습니다. 좀 휴대폰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저희한테 먼저 좀 한 통 보내주세요. 샵 3772번 보내실 때 이정혁이라고 이 키워드 세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링크가 잘 전송이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는 7788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내올 매매법에 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내릴 때 샀더니 기다리니까 오르더라 하는 이 직관적인 매매 기법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매니저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올 매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2차 매수 어떨 때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히든 종목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집중하고 계신지 지금서부터 잠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네, 그냥 지갑에 카드에 들어가는 그냥 그 이 보호지예요. 보호지. 오늘 방송국에 딱 왔는데 우리 아나운서께서 저한테 오늘은 맛을 안 보여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바로 지갑에 있는 거 하나 꺼냈습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있으면 마술도 주식과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하나, 둘, 뿅! 하나, 둘, 뿅! 예, 이렇게. 다시 한 번요. 하나, 둘, 뿅! 하나, 둘, 뿅! 이렇게. 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재밌지 않으세요? 네,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집중해가지고 한번 내올 매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뭐냐? 기준은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단의 침수 구간, 조정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 많이 눌린 거예요. 많이 눌렸다라고 하면 물에 많이 빠져 있으면 산소통이 떨어지면 올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이에요. 예전에 노래까지 불렀어요. 네.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조정 구간과 홀딩.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조금 전에 공부한 자동 매도 반드시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번 주말에 어제 것과 오늘 거 해가지고 함께 다 올려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개별적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10분 내외로 영상짜리 하나씩 올려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 영상에서 언급을 드리니까 요 영상들 꼭 보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요. 자,
첫 번째 네올매매 우리 적용 종목이었어요. CMG제야, 그렇죠? 자, 아래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대에서 매수하면은 화살표가 뜨면은 홀딩하세요. 자, 홀딩하니까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고요. 그죠? 여기도 자리 나왔었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가 보이면 5%, 7%, 10% 매도하고 홀딩. 여러분 이거 책에서도 안 나옵니다. 보조지표를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수식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얼마만큼 신뢰도가 높은지 아세요? 굉장히 높아요. 자, 다음 종목이에요. 자, 금양. 아, 금양 나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 자리, 요 자리. 지금 이게 어제 차트잖아요.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일선 째려보세요. 5일선 째려보세요.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위에 칸, 아이고.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의 매수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많이 찼어요, 안 찼어요? 조금밖에 안 차 있으니까 아 오케이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자 여러분들 비중 줄여갖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인터엠이요. 인터엠. 인터엠도 마찬가지죠. 위에 칸과 아래 칸. 아 위에 칸과 아래 칸. 네, 또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대에서 매수하면은 화살표가 뜨면은 홀딩하세요. 그죠?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고 내 평단이 여기다. 1350원이다. 수익 내고 나서 주가가 빠진다. 그럼 이 자리에 왔을 때 거래량 체크하고 우리 공부한 거 체크하면서 추격을 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남아있는 비중 여기에서 매도하시면 나는 이 종목 수익 종목으로 종료하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종목 이녹스예요. 이녹스. 이녹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들 네올매매는 조금은 막 급등 종목을 잡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홀딩하는 기간이. 보시면 지금도 자리 나왔었죠?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저점 확인하는 거, 우리 네올매매에 기준되는 거 저점 확인하고 추세 확인하고 딱 고개 일치가 된 종목들 중에서 네올매매짜리 나오면 진입. 해보시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매매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돌파 매매만 하지 마세요. 돌파 매매. 그거는 정말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이 볼린저 밴드 이 상단을 뚫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녹스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2차 매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방송 나오려고 막 준비하고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2차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를 모르겠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 또 제가 막 이렇게 해드리면은 워낙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막 위로 올라가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메모 준비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어요. 4월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노란톡방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2차 매수 진행한 종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4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가운데 2차적으로 매수 진행한 종목 없습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요. 물론 빠진 종목들도 있었고 손절이 나간 종목이 왜 없겠어요? 손절 라인이 이탈했으면 손절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 그러면 2차 매수는요. 자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차 매수를 진행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단순하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8%가 되었을 때 그냥 하시는 거예요? 2차 매수를?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2차 매수했더니 비중이 커져가지고 또 빠지니까 아이고야 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놈의 주식은 나하고 안 맞아. 난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지선과 저항선 우리 공부했죠. 지지와 저항. 그죠? 단기 추세. 이거 공부한 거예요. 자, 지지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고 추세 라인이 쫙 있어요. 근데 내 평단이 여기야.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아무 때에서나 이거를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100만 원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똑같이 100만 원을 매수를 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더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또 처음에 매수된 거 되게 작다고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원을 매수했다. 두 번째 2차 매수할 때도 100만 원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평당 관리가 돼요. 그런데 어느 자리를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여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의 평단이 여기 위에요. 지금 여기 폭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라고 하겠습니다. 2차 매수를 했을 때 내 평당가가 올라갔던 라인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저항대 중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2차 매수요 엄청나게 해봤어요. 예전에. 자 이렇게 있어요. 내 평단이 여기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예요. 2차 매수를 딱 했더니 내 평단이 어디로 오느냐? 여기로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올라갔을 때 이 지지라인, 내 평단, 중간 평단 라인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여기에서 매도 몇 프로? 50%. 왜? 나 일단 들어갈 비중에 두 배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사람 욕심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2차 매수를 딱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예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맨 처음에 1차 매수한 게 100만 원의 10% 수익이 만약에 나는 것과 200만 원의 10% 수익이 딱 나잖아요.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매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면 뭐라 그랬어요? 눌린다 그랬죠. 비중은 커지고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매수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평단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지지라인 딱 만들어놓고 오케이 내 평단이 여기에 오면 지금 얼마가 되겠네. 그 위에 저항대는 어디지? 거기다가 무조건 절반 매도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별로 다 틀린 거고 마이너스 몇 프로일 때 2차 매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마이너스 20%건 15%건 30%건 그 위에 저항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아무데서도 안 가르쳐준 거예요. 경험으로 터득한 겁니다. 아시겠죠? 노란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상으로 한번 찍어갖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히든 종목 지금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지금서부터 히든 종목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가기 전에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2차 매수에 관련되어 있는 원포인트 영상 다시 한번 자세하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방 마지막으로 입장 방법 알려드릴게요. 1분에 한 명씩 입장하고 있는 바로 그 방입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궁금하다, 강의 기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질문 궁금하신 분들 모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R코드 마지막으로 오늘 띄워드립니다. 이 네모난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가 잘 인식할 수 있게끔 TV 화면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비밀번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788 숫자 네 자리 설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스캔하고 입장해 보세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입장하는 방법도 있죠. 샵 3772번으로 링크를 받아보시면 계속 휴대폰에 이 링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입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매니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역시나 들어오실 때 7788 입력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오늘도 방송 끝나고 한 종목 더 이 방에서 공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두 종목에 2+1으로 한 종목 더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입장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바로 히든 종목 공개로 넘어가 볼게요. 매니저님 오늘 히든 종목 알려주세요.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대주전자재료가 되겠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뭐예요? 적용 확대로 인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전기차용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주전자 재료인데 자리까지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가다 놓고 물량 테스트한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먹었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10만 원에 모아서 13만 원에 해먹는다고요? 원가도 안 나와요. 세금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저점 라인을 이렇게 보세요. 저점 라인을 관리해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길게 본다라고 하면 쓰리바닥을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서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확대를 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자리를요, 얘네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저는 보여요. 왜냐? 기준 캔들이 떴어요. 기준 캔들이 뜨고 나서 기준 캔들 이하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요 검정색 라인이 며칠 선이에요? 241선. 241선은 몇 주? 52주. 52주는 몇 년? 1년이죠.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다수위권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고. 근데 지금 어때요? 손실권으로 바뀌었죠. 이날을 기점으로 1년 동안 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손실 중이에요. 밑꼬리 주면서 지금 겁을 짝짝 주는데 저점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 대주전자재료 분명하게 이 241선을 돌파를 시도를 할 거고요.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물량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11만 5천 원 부근에서 분명하게 저항대 한번 맞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짜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 현재의 저점과 여기 있죠? 8만 5,100원 라인의 저점이 있어요. 기준가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월봉을 딱 보시잖아요. 월봉에서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니, 야 너희들 뭐가 문제가 있으면 빠져라. 그냥 빠지면 되잖아요.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밀어버려요? 왜 자꾸 꼬리를 주면서 거래가 조금씩 조금씩 실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해서 안전벨트 단단하게 딱 매고 지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고 요 꼬리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요. 요거. 이거 해먹고 나간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10만 원에 모아갖고 13만 8천 원에 나가겠냐고요. 물량 테스트예요. 올렸을 때 얼마만큼 물량이 나오는지 테스트한 겁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매매 진행해 노란톡방에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는요. 두 번째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음극재 적용이 확대가 돼가고 있고 신뢰도가 높은 저점 관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미래 나노 택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2차전지 소재 관련주고요. 지금 현재 해서 2025년까지 연간 1만 토 규모로 어떻게 한다? 지금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바로 그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의 위치가 우상향을 쭉 만들어 줬었는데 추세를 뚫어버리는 지금 하락이 나왔어요. 자, 뭐 체크해야 돼요? 추세 그었으니까 거래량 체크하시고요. 거래량. 자, 유통수 대비해서 거래량 체크하시고. 최근에 이렇게 빠졌는데 거래량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 네올 자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눌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확대를 한번 해서 볼게요. 지금 제가 라인을 두 개를 딱 설정을 해왔는데 요 라인이에요, 여러분. 요 구간에서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 대응 전략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 또 저항선이 또 있겠죠? 아,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라인 때 지금 현재 제가 정해놓은 요 라인 제가 영상에서 따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신기하죠? 왜? 241선 앞에서 뭐하고 있냐고요 지금.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야 너희들 빠지려면 그냥 이렇게 쭉 빠져 은봉으로 나 백화점 세일 들어가면 나 여기서 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뭐예요? 물량대 테스트하는 기준 캔들 떴죠.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고점이 아니라 많이 눌려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 꼭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월봉이에요. 마찬가지로 최고점 36,900원, 37,000원 잡겠습니다. 18,000원 부근대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꼬리 라인을 한번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기준 라인을 지지를 받아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벨트 마찬가지로 딱 좀 매고 그죠? 분할로 배운 대로 분할로 딱딱딱딱 지뢰 설치하고 다음날 딱 봤어요? 조금 빠졌어요? 오케이. 내가 어저께 100만 원을 매수를 걸어놨는데 50만 원밖에 체결 안 됐어. 왜? 대기 매수로 잡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 그 다음날 음봉 때 또 따다다다. 그러면 평단은 자꾸 낮아지고
그죠? 여러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비중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분할로 꼭 대응을 하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 양극재 핵심 원료용 정구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수급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을 소화를 해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대응 영상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두 가지 이렇게 만나봤고요. 자세한 내용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릴 머니 키워드림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